안녕하세요. 오늘은 해외 선물 투자가 주식과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주식은 특정 회사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. 이를 통해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거나 주가 상승 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반면 해외 선물은 주식과 달리 기초 자산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. 기초 자산은 원유, 금, 곡물 등 다양하며 계약 만기 시점에 가치를 결산합니다. 주식은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반면 해외 선물은 단기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또한 레버리지 효과가 커서 적은 자본으로 더 큰 거래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이는 동시에 큰 손실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따라서 해외 선물 거래는 높은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필요합니다. 이처럼 주식과 해외 선물은 투자 방법과 리스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